욕지도는 왜 대한민국엔 양토피아가 됐을까요? 욕지도가 왜 좋냐고? 일단 춥지가 않아. 난 겨울에도 다 벗고 살아. 아주 최고요. 양토피아? 여기 시푸드 특선 요리 안 먹어봤으면 말을 말어. 어? 시작했나? 아싸이뜬 감사히 먹겠습니다. 뭐여? 당신이랑 얘기하다가 놓쳤잖아. 자자 또 기다려보자고. 더 새치기는 하지 맙시다. 아니 어디가 줄이야? 뭐죠? 이 엄청난 질서 있는 식사? 맛있어. 아주 신선하구만. 약속이라도 한 듯 조용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립니다. 오늘은 영 실력자들이 없네. 그나마 얘네가 제일 나아. 스냅이 괜찮잖아. 아우 저쪽으로 던져보지. 저기가 딱 포인트구먼. 그거 좀 조용히 좀 합시다. 올라던 물개기도 다 도망가겠네. 그렇지 그렇지. 뭐 좀 잡힌 것 같은데. 헥 이번엔 내가 빨랐지? 아 그대로 방파제 안으로 들어가시네요? 아니 왜 안에서 드세요? 난 룸이 좋아. 같이 먹자. 나가자. 고기도 많은데 사이좋게 드세요. 얼커니 언니 퍼스트. 오케이. 얘 못 먹는 거네. 에? 왜 이건 아무도 안 드세요? 이건 독이 있어. 제가 톡 쓰면 얼마나 아프다고. 그런 걸 다 아세요? 우리가 뭐 아무거나 먹는 줄 알아? 다 알고 먹는다고. 배는 고픈데 고기는 없고 보는 사람 아무도 없지? 얘라 이거라도 먹자. 아 이거 허락 없이 그거 막 드셔도 되는 거예요? 쉿. 아 예 쉿 조용하겠습니다. 아 정말로 자연양들이 살기에 최적의 조건들을 가졌군요.